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사내 강사를 하다가 프리랜서를 하게 된 이유, 저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 강의 한 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올해로요, 2017년도부터 프리랜서를 시작했고 그때 1인 기업을 시작했으니까 한 6년 차가 된 것 같아요. 사내 강사를 잘 하다가 왜 프리랜서 강사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처럼 지금 사내 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프리랜서 강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이제 막 강의를 시작하는 분들이 사내를 해야 될까, 프리랜서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뭐 정답은 없어요. 제 주변 강사님들도 보면요, 저처럼 사내 강사를 좀 하다가 프리랜서 강사로 전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프리랜서를 하시다가 사내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처음부터 그냥 프리랜서 강사로 쭉 하시는 분들, 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내 강사로만 하시는 분들,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정답은 없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사회생활을 이제 2012년도부터 사내 강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사내 강사 일을 하다가, 그리고 2017년도에 에듀이너스라는 개인 사업자를 냈어요. 사업자를 내고 본격적으로 프리랜서로 시작했죠. 근데 사람들이 그때 많이 물어봤거든요. 아니, 멀쩡하던 회사 왜 다니다가 그만뒀냐. 그때 제가 현대자동차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사내 강사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자의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대기업 사내 강사도 계약직이었어요. 그래서 2년 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된 시점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있었지만 저는 프리랜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이 프리랜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게 그냥 딱 처음, 제가 2012년도 첫 회사에서 강사를 시작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물론 강의를 열심히 사내를 돌아다니면서 했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10년 안에 내 이름 석자를 걸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그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회사 대표님이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그 여자 대표님께서 제가 봤을 때 너무 멋지셨고, 그분의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선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런 멋진 CEO가 돼야겠다.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도 나만의 그 교육회사, 나만의 그런 강사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내 강사를 다니면서 늘 독립을 꿈꾸고 회사 일을 소홀히 했느냐?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늘 열심히 했고, 주어진 업무 그 이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제가 현대자동차에도 있었을 때 거기서도 우수 강사상을 받기도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니까 프리랜서로 나올 때 더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울타리가 이제 회사 것들이 사라져도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자신감이 없이 두려움이 많았다면 제가 절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현실은 진짜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프리랜서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저의 이런 성향과 성격 때문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성향 덕분에 프리랜서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내 강사와 프리랜서 강사의 차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말 명확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 보는 사람과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사내에서 일하고 있는 강사다 그러면 딱 명함에 이렇게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디 자동차 뭐 인사팀에 있는 뭐 손예진 강사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또 굉장히 안정적이고, 딱 봤을 때 상대방이 강사님 어디 자동차 계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프리랜서로 나오게 되면 제가 딱 만든 명함이잖아요. 에듀이너스라는 회사의 명함인데, 사실 뭐 에듀이너스가 누가 알겠어요? 그쵸? 에듀이너스는 제가 만든 이제 따끈따끈한 회사잖아요.
그런데도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이너스 대표 손예진입니다. 에듀이너스 대표 강사 손예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게 되면 물론 인지도는 없고 사람들이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막 당당해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저는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6년째 이어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과 또 그만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제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의 성향과 저의 성격에 맞는 흐름인 거고 여러분들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강사님 제가 사내가 맞을까요? 프리랜서 강사가 맞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정답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그 강사님의 성향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맞을지를 고민이 되신 분들은 일단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것에 더 맞지? 어떤 것에 더 맞을 확률이 클까? 그런 걸 먼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선택을 하려다가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딱 정답을 정해놓고 물론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게 더 잘 맞을까? 그걸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래놓고 만약 내가 사내강사 들어갔는데 사내강사 너무 맞지 않아. 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때 다시 프리랜서 강사를 도전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정해져 있다, 뭐가 좋다, 나쁘다 절대 아니에요.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프리랜서를 할지 또 사내강사를 할지 그런 걸 고민을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시면 다양한 변화를 하시게 되면 현재 자리에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프리랜서이자 직원 한 명을 두고 있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누군가한테 이런 질문을 받은다면 뭐 강사님 만약에 지금 어떤 사내에서 강사님을 스카우트하고 싶고 연봉을 지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데 뭐 들어갈 생각 있으세요? 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거냐면 저는 바로 NO예요. NO. 아 너무 좋은 제안이지만 저는 거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지금 프리랜서의 이 강사로서의 삶이 저랑 딱 맞고 또 좋고 저의 성향이 잘 맞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사내 강사에서 프리랜서 강사를 하게 된 이유 좀 구구절절 얘기를 했는데 많이들 물어보신 질문이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성향을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을 해보시고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 없이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